대표, 주요 학교, 기권 투표입니다. 2차 투표 결과, 출석위원회 과반수를 투표한 염정현 의원님, 총장과 전장과 대본 강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섭으로 돌아가. 네, 의원님들께 당선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자 염정현 인사올입니다. 저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야 156분의 의원님 충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의장 선거에서 끝까지 선의 경쟁을 펼쳐주신 김규창 의원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해 주신 양당 구속단체 대표이신 정미숙 대표님과 남정숙 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 힘차게 출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선봉이 되어 전국의 모범을 만들어내고 시대를 선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전국 공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을 각각 78명씩 딱 절반씩 선출해 주셨습니다. 현명한 경기도민들께서는 이 같은 선거 결과를 내놓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야가 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오직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잠시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경기도민의 민생을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야가 해냅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경기도민들께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싸우지 말고 대화 타협을 통해 협치하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경기도는 이미 연정을 통해 도민들의 민생을 보살핀 전통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여야 의원님들과 김동연 경기지사께 경기도 협치시대를 신연정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것을 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간절한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성공시대를 함께 활짝 열어젖힙시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는 시대정신이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경기도의 156명의 의원님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무한 뒷받침하겠습니다. 17대 광역의회와 전국적 연대활동을 통해 지방의회법 재정 추진을 포함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입법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준 기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초선 의원님의 비율이 69.2%로 매우 높습니다. 초선 의원님들 개인의 정책연맹 강화를 위해 초선의원 의정 지원 TF팀을 곧바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의원별 공약 분석을 통한 경기도의 공약 점검 및 이행 기구 구성을 영약 대표님들과 상의해서 우정할 것 홍보 수단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 우정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 사무처도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경기도의 사무처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해 의원 지원 역량을 대가시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능력을 다 바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들을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의 주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156명의 성공시대, 1390만 경기도민의 성공시대를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협치의 시대, 신연정의 시대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